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주목해봐야 할 인물 가운데 일론 머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만큼 앞으로 머스크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됐고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시에서 홍의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업인인 머스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대선 투표일 이후 하루 평균 100여 건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트럼프 행정부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선언 연설 때 머스크에게 감사를 표했고 정권 인수회의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So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all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일론 머스크는 연단에 올라서면서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내각 구성에 한창인데 머스크는 트럼프와 거의 매일 함께 머물면서 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도 릭 스콧 플로리다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X에 올리고 온라인 투표까지 벌이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세르비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도 머스크가 참여하면서 외교적인 영향력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 기업인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동안 자신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해온 만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는 7분간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머스크도 스피커폰을 통해서 젤렌스키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당선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위성 스타링크로 우크라이나 통신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마비되자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줬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함대 기습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차단하기도 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강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고 또 벌써부터 맡아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 벌써부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동안 공언했던 대로 정부의 개혁을 담당할 정부 효율부를 신설해서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발탁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는데요. 머스크가 공식 직함을 맡게 되면 공무원이 되는 만큼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머스크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비공식으로 조언하면서 배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의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머스크는 미국 내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기업 회장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도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치에만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이탈리아의 불법 이주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참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머스크가 미국의 공동 대통령이 된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that'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Wolf, because even if Elon Musk doesn't have an official role, I think being like a amorphous senior advisor type of thing is probably more concerning. This guy, the world's richest man who spent more than $100 million to get Trump elected, is just kind of around and he can walk in the room when the president-elect is on the phone with the world leader.
this is a guy no one voted for in an election. We've not really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American politics. 트럼프는 머스크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고 또 트럼프 손녀는 머스크를 삼촌으로 불렀다는데요. 머스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명실상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된 일론 머스크인데 과연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홍의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